키친균이 계속 누르고 싶죠? 뿌시고 싶어 이렇게 시원히 보면은. 그래서 저 귀여운 멤버들이 있거든요 저희 팀에. 저 포함. 누나랑 은채랑 저랑 만두즈라고 많이 불러요. 만두즈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? 만두가 너무 귀여워서 살고 싶을 때. 이번 활동이 끝나면 앞으로 예정돼 있는 활동은 어떤 게 있어? 저희 이제 활동 끝나면 저희 첫 휴가를 받았어요. That is amazing. 와, 내 첫 휴가를 받았어요. 얼마나? 8일. 와우! 대박인데? 8일? 저 그것만 진짜 생각하면서. Really? Excited? 뭐 할 거야? 가족 여행도 처음 가봐가지고 가족 여행을 갔다 올 예정이에요. 처음으로 가는 거니까 너무 의미 있다. Yeah, you are right about that. 그럼 어떻게 보낼까? 8일을 뛰어서 가족 여행을 가지 않을까? 이렇게 오래 쉬어본 적이 너무 처음이어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, 진짜 사실. Gather around. Let's make a plan. 가족 여행 가. 그래, 한 3박 4일? 나머지 4일은? 나머지 4일은? 혼자 있는 시간을 필요할 거 아니야? 맞아, 혼자 있는 시간 필요해요. 뭐 집에서 혼자 하루 종일 자고, 먹고, 보고 할 예정이에요. Great, I love that plan.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어? 네. 가족들은? 아, 그러네요. Actually, that's a big problem, guy. It's a massive problem. 숙소에 근데 방이 있으니까. 숙소에 있는다고? 어때? 너무 뭐랄까 쉬는 기분이 안 나지 않나? 그래요? 숙소 너무 편한데? 그럼 타임 굳이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야? Plan B then? 아니 근데 또 숙소에도 얼마 있지 못하니까 스케줄 할 때는 잠만 자고. 근데 뭔지는 알 것 같아. 왜냐면은 다른 아이돌 친구들 나왔을 때도 내가 충격받았던 말이 숙소에서 뭐해요? 이랬는데 아 저희 숙소에서 샤워만 해요 이러는 거야. 그냥 샤워하고 잠자다가 나오는 곳이 숙소예요 이런 말을 딱 들었는데 내가 너무 약간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야. 근데 그때는 모른다? 하고 있을 때니까? 이제 한 5, 6년 지나면 이제 아 Are you guys drunk? 아프면 안 돼. 진짜 아프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해요. I won't. I promise.